자, 오늘 이제 법정지상권이죠. 시간이 참 금방 가요. 102페이지입니다. 사례 11에 나오는데 일단 법정지상권은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같았다가 일정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요건을 갖추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사례 11이죠. 갑은 을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대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 받고까지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원래는 을이 소유였고 건물도 을의 것인데 요 건물이 미등기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갑이 건물도 사고 토지도 샀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갑이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여전히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 을이 요 건물의 소유자인 거죠. 이때 을에게 형식상의 소유자인 을에게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느냐? 요건은 다 갖췄죠, 그죠? 매매할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로 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을에게 보호해 줄 만한 법이 없다. 우리가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반대하면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형식상의 소유자인 을이 건물의 철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갑이 철거를 못한다면 오히려 부당하다. 왜냐면 갑이 건물까지 뭐죠? 샀으니까요. 그래서 사례 논점 1에서 갑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취득하지 않는다. 갑도 못하고 을도 못하는 거죠. 사례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갑은 병에게 빌린 돈 1억 원을 죄송합니다. 병에게 1억 원을 차용한 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지하여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갑은 병에게 빌린 돈 1억 원을 변제에게 갚지 못하자 병은 저당권 실행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 절차에서 정이 경락받았다. 정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자 갑이 미등기 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갑의 주장은 정당한 거죠.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요병 앞으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긴 하지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죠. 그죠? 따라서 요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를 인해서 정이 경락을 받았다면 갑도 을도 법정지상권을 뭐 하지 못해요?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요 건물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철거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사례 논점 2번, 갑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못한다죠. 요거를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 요렇게 그냥 외우시면 돼요. 건물과 토지,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죠.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나오면 지문이 길기 때문에 함께 팔렸다. 이런 말이 나오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관련 조문 보시기 바라고 중요 판례에서 2번 판례는 우리가 지금 방금 본 판례고 1번 판례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죠.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인데 요런 상태에서 토지에 대해서도 건물에 대해서도 을 앞으로 공동 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요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된 거죠. 원래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 우리 판례는 법정지상권이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요 저당권자를 뭐 하기 위해서요? 보호하기 위해서죠. 자, 만약에 요런 상태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되면 을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하게 되는데 요 토지에 대해서 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면 을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토지와 건물에 공동 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2년분이어야 된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돈을 줘가지고 2년분이 미달한 상태라면 더 이상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문제죠. 1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죠? 이미 다르고. 그 다음에 토지의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자, 우리가 이런 거 있거든요. 원인행의 실효, 취소, 무효, 해제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제가 들어가든 취소가 되든 무효가 되든 결론은 뭐죠? 관습상의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가 결론이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럼 건물을 철거하기란 특약은 일종의 뭐죠? 포기 특약이고 유효한 거죠. 3번 토지 공유자죠. 자,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는 거죠?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통이 토지 공유자의 한 사람인 과반수 지분을 가지는 일부 공유자의 동의만을 얻고 건물을 신축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관습상의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고 아무튼 토지가 공유면 성립하지 않는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잘 나오진 않습니다. 4번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여 있던 토지 공유자의 일이니 그 토지 지분만을 전매했어요. 토지가 공유면 결론이 뭐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야 되니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 경료 전에 그러면 매도인이 건물을 신축했다고 나와 있는데 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매매할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되죠. 근데 문맥상 팔고 나중에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팔 당시에는 뭐가 없었죠? 건물이 없었으니까 그 외에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관습상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갑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건물만이 을에게 양도되었다. 그 갑은 토지를 A에게 매도하고 을은 건물을 B에게 매도하여 각각 소유권 이전 등이 경료되었다. 다음 기술 중 기술한 내용 중 틀린 거죠. 일단 건물만 팔렸죠. 그래서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을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뭐하게 되죠? 취득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의 양수인인 B죠. 요 건물의 양수인 B는 일단 첫째 법정지상권, 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넘겨주려면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건물의 양수인인 B는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을이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B는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지상권에 관한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고요.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을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이것을 등기 없이 A에게 주장할 수 있다. A는 뭐죠? 토지 양수인이죠.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맞네요. 2번. 을이 건물을 B에게 양도한 경우 을과 B 사이 매매계약은 건물 양도 및 을의 관습상의 지상권도 함께 양도되는 채권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다. 맞는 점이 따라서 이런 채권계약을 근거해서 B는 을을 대해서 지상권 설정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B는 지상권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를 순차적으로 대의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A는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B에 대한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B는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죠. 5번. B에 대하여 A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X. 다만 사용액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줘야 되니까 현재 토지 소유자인 B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5번이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효권이죠. 지효권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데 뭐 문제 자체가 거의 뭐죠? 반복적이죠. 그래서 문제 하나만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넘겨보시면 대표 문제가 나오죠.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법상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30년이지만 X예요. 지역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최장 30년이지만 X죠.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서로 인접할 필요는 없고요. 3번 불가분성이죠.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따라서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5 맞는 질문이고 4번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기재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어차피 우리 뭐 민법은 잘 안 나오지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고 소유권 이의 권리는 을구에 기재하니까요. 5번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라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왜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그렇지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조문 보시기 바라고 중요 판례를 좀 보죠. 자, 1번 중요 판례 1번입니다. 105페이지죠. 자,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꼭 현금일 필요는 없다.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가 있고요. 2번 전세권도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와 전세금 반환 채권자는 같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종의 역전현상이 벌어지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의 전세금을 줬어요. 그러면 을은 전세금에 대해서 돌려달라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게 되고 이것을 더욱 담보하기 위해서 갑서의 부동산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따라서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니까 채권자와 전세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하고요. 또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전세권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죠.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예를 들어서 제3자 명의 전세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갑, 을, 병, 3자 간에 합의가 존재한다면 이 제3자 명의 전세권 등기도 유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전세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거든요. 2번 읽어볼까요? 2번 발레.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이상 부정성과 수반성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
합쳐서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죠.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해야 전세권이 성립되느냐? 아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인 거예요. 원래 1번과 3번이 연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친구한테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서 그 친구 아파트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하는 거죠? 대신하는 거고, 그런 형태로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저는 그 집에 들어가 살지 않는 거죠. 점유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자가 인도받아서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권이 여전히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4번 판례가 있죠. 참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이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에 처하고요. 따라서 뭐가 인정됩니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되면 그 가치변형물로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게 되고, 요 저당권자는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뭐 하면요? 압류를 하면 요 전세금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죠? 무상대위인 거죠.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는 더 이상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요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함으로써 전세금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만 실행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일부 전세권자죠.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죠. 자,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권이 있느냐? 없다. 다만 어떤 원인으로 경매가 됐을 때 그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할 수 없고요. 다만 경매가 됐을 때 그 경매 대금은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례가 있죠. 6번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6번 판례 좀 설명드렸네. 6번 판례가 지금 이게 2018년도 판례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벌써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나오게 되면 좀 어렵게 나올 것 같은데. 자,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요.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리고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고요.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 순위의 저당권과 비교하니까 얘보다 늦으니까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지 간에 소멸하게 되는데, 배당 순위는 등기된 순수에 따라서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을이 전세권자가 받고 병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병이 알아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 전세권에 관한 등기가 예를 들어서 뭐 9월 10일 날 등기가 됐고, 병의 저당권 등기는 9월 20일 날 등기가 됐는데, 문제는 요 전세권의 시작일, 전세권의 시기는 며칠이었냐면 9월 30일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요 전세권이 시작되는 날짜는 9월 30일인데 미리 며칠날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9월 10일날 등기가 되는 거죠. 병이 좀 억울하죠. 그러니까 미리 등기해 놓는 바람에 자기보다 뭐인 거예요? 선손인 거죠. 그래서 요 병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등기됐으니까 이 전세권 등기는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자,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5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됐더라도 이 등기는 뭐죠? 유효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한편 부동산 등기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부동산에 가여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순수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은 등기부상 기록된 전세권 설정 등기의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등기된 순수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때는 요 등기가 무효다 X인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새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 등기는 유효하지만 그 배당 순위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시작일 전에 미리 된 전세권 등기는 유효하고 이 사람의 배당 순위는 전세권 등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무효다 그러면 뭐죠? X고 또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 그러면 뭐죠? X라는 거 좀 같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문제죠. 전세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왜냐하면 부정성, 수반성 때문이죠. 계속 보시면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했어요. 그럼 어차피 채권 뺏기 없는 거니까 소멸한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무담보인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는 허용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된 경우 설사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고 전세권자로 등기된 자가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전세권 성립되지 않는다. X. 왜냐하면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가 있으니까요. 3번이죠. 자, 전세권자는 경매권이 있습니다. 또 목적물의 반환과 전세금의 지급은 동시 이행관계. 따라서 3번도 중요한데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다른 말로 하면 먼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 목적물의 인도 의무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의 이행 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 설정자를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쉽게 말하면 먼저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유는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4번 한 개 건물의 일부분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일부 전세권자도 우선변제권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더라도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변론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다시 말하면 일부 전세권자는 경매권은 없는 거죠. 5번 전세권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죠. 그러면 전세권보다 선순위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었더라도 전세권자의 용익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면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례 10이죠. 갑은 을에게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장독대를 깨고 마당에 말려 있던 인삼과 녹용들을 다 먹어치웠다. 갑은 너무 분하여
을에게를 쇠사슬로 묶어두고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을은 개를 잡아먹던지 돌려주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자신의 개가 갑의 인삼과 녹용을 먹었다는 소문을 듣고서 을은 갑에게 장독대와 녹용값만 물고서 개의 반환을 청구하였다죠. 편한 논점 1번. 갑의 행위는 정당한가? 정당하다. 왜냐하면 요 장독대가 인삼과 녹용값은 개,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뭐 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2번. 을의 청구에 대해 갑은 개를 돌려줘야 하는가? 돌려줄 필요가 없다죠. 불가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도 담보물권이니까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을이 갑이 지금 받아야 될 돈이 뭐냐면 장독대값하고 인상값하고 노동값인데 지금 인상값은 돌려주겠다는 말이 없죠. 따라서 전액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 항상 떠오르는 게 재미로 말씀드리면 제가 87년도에 참 옛날이죠 벌써 이 그때는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절에서 공부하는 게 트렌드였어요. 절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경상부터 김천에는 직지사 지금 생각해도 아 진짜 사실 안 됐잖아요. 그죠? 경신은 끝내줬어요. 진짜 공부에도 그 몸이 막 건강해지는 게 막 느껴져. 1년 6개월 있었는데 근데 제 친구하고 둘이 있었거든요. 이놈은 지금 변호사인데 둘이 있는데 이제 아침밥을 먹고 이제 화장실 해우소라 그러죠. 해우소 가는데 이 화장실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약간 내리막길이 이렇게 오솔길이 이렇게 있어요. 절 화장실은 참 깨끗합니다. 푸세식인데도. 근데 이렇게 가는데 요 입구에 큰 눈구렁이가 두꺼비를 탁 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구렁이가 두꺼비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막 해가지고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두꺼비가 참 많았어요. 두꺼비가 또 귀엽습니다. 아니 그 두꺼비가 좀 그 영물이라 그러잖아요. 사람 말을 좀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꺼비가 이렇게 아무튼 좀 이렇게 좀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안 도망가고 낯선 사람이 도망가고 그래. 근데 두꺼비를 구렁에 딱 물고 있는데 이걸 이제 삼켜야 되잖아요. 그죠? 삼키는데 우리가 보니까 참 할 일 없죠. 25분이 걸리더라고요. 25분. 삼키는데. 삼켜가지고 이제 이놈 배가 이제 불러 나왔잖아요. 불러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불러 나왔으니까 이놈도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배가 불러 나왔으니까 저희를 쳐다보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놈이 그러는 거예요. 이 구렁이도 몸에 좋고 두꺼비도 몸에 좋은데 구렁이가 두꺼비를 먹었으면 이건 영약이다. 이거는 진짜 몸에 좋은 영약이다. 이걸 잡아먹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서울 촌놈들이 뭐 잡아올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을 드니까 너무 크니까 페트병을 이렇게 사이다병 페트 큰 거를 일정 페트병을 입구를 이렇게 삽으로 깨가지고 이렇게 대니까 지가 슬슬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이제 페트병 가득 찼죠. 이제 그거를 이제 비닐에서 쫌맸어요. 쫌매가지고 이제 그걸 잡긴 잡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지는 우리가 방법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 제방 이제 뒤에 이제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 다락 같은 게 있는데 절집이 절박이니까 거기다 뒀어요. 그거 이제 다음 날 이제 은행에 보죠. 그 절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줄 거라고 그러죠. 넣었거든요. 그 문을 닫아놨어요. 다음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지금도 궁금해 죽겠어요. 걔가 거기 나온 것도 신기하고 나왔는데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거기 구멍 있는지도 봤는데 구멍도 없고 나와가지고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놈이 나와가지고 제 머리맡을 지나가지고 나갔던 얘기죠. 아무튼 지금도 신기해요. 그 어떻게 나왔을까? 이거 보면 항상 떠올라요. 자, 유치권입니다. 관련 조문 좀 보시기 바라고요. 중요 판례를 좀 볼게요. 107페이지죠. 자, 갑원 판례인데 일단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경락인에게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있어요. 물론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해야 되겠죠. 별말 없으면 그게 원칙이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경락인에게 매수인에게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다시 말하면 경락인에게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을 뿐 직접 유치권자로서 변제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본 판례죠. 우리가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은 뭐냐면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 그 목적 부동산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보존에 필요한 행위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주거용 건물이라면 목적대로 주거용으로서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거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사대금 채권자예요. 그러니까 공사대금도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 공사대금 채권자도 그 유치 목적물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보존행위로서 가능하다는 입장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뜻 건물 지어준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안 될 거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공사대금 채권자도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 왜냐하면 보존에 필요한 뭐죠? 사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앞부분이 이렇게 되잖아요.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이 뭐죠?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는 것. 가능하다. 왜요? 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으로 보존행위로서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번 판례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배제 특약을 가지고 제3자가 주장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채권이 있고 을이 채무자예요. 뭘 예를 들까요? 건물이라고 할게요.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하죠. 그런데 갑과 을이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뭘 했냐면 특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건물이 병에게 양도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양도가 됐는데 갑이 뭐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죠. 이때 이 병이 요 을과 갑 간의 특약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론 요건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다. 따라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다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문제죠. 갑은 을의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3년간 임차했다. 갑은 을과 협의하여 건물을 수리한 후 수리비 1천만 원의 임대차 종료 후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을은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및 수리비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옳지 않은 것은 기억. 보증금 반환 중구권으로 갑은 건물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보증금, 권리금을 같이 해야 되죠.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죠. 4번, 건물 수리비 채권으로 갑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죠. 왜요? 수리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요.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그죠? 디귿번. 갑은 유치권자로서 건물에 거주하면 종전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주택이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뭐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니까요. 4번. 유치권자가 종전대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X예요. 자, 왜냐하면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용 수익했으니까 차임을 지급해야죠. 다시 말하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은 해줘야 되므로 리를 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미음번, 만일 을의 건물의 병에게 경락된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지출한 수리비 청구권과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X죠.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지만 경락인에게 직접 수리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X가 되는 거.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저당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